도교육청의 교육관리 헌장 갈등이 도의회로 번졌습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긴장 모드도 다시 고개를 들게 됐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교총과 일부 학부모 단체의 반대에 직면한 도교육청의 교육공동체 권리 헌장이 도의회에서도 어김없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 최강욱 의원은 권리 헌장이 미혼모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여학생의 임신과 출산을 조장한다. 교육청이 동성애를 조장하여 학생들을 타락시킨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집회 및 시위를 조장한다는. 김병우 교육감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을 조장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학대 해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장애인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하면 장애를 조장하는 것인가? 또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돼야 된다고 하면 범죄를 두둔하고.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실상 학생 인권 조례인 권리 헌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권리 헌장이 학칙 개정 기준이 되는 만큼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며 도교육청이 헌장 선포를 강행하면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걸로 압박한다는가 이거 마땅한 수단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감님하고 끝까지 한번 대화를 해볼 작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31일 권리 헌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어서 당분간 도의회와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